그런데 중년에 꼭 살을 빼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. 서재호 선생님,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? 어릴 때 비만은 그래도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중년 비만은 뭐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어디에 주로 쌓일까요? 복부에 주로 또 쌓이잖아요. 예, 복부 비만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던 애들이 계속 염증 물질을 만들면서 혈관에다가 타격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. 그래서 중년에 체중이 5kg 늘어나면 당뇨 위험은 30%, 그리고 고혈압 위험은 14% 증가하고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 위험도 8%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중년의 비만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. 정말 다른 데는 좀 빠져도 복부 비만은 참 빼기가 어렵거든요. 젊었을 때는 정말 배가 안 먹을 때는 홀쭉했다가 먹으면 또 이렇게 나왔다가 했는데 지금은 먹은 건지 안 먹은 건지 늘 거기 늘그그 자리에 사이즈예요. 있어, 왜 이렇게 한결같이. 중년이 되면 이런 부위별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은 걸까 궁금하거든요. 사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요. 이 몸속에요. 이것이 뚝 떨어지기 때문인데요. 그게 바로 뭐냐면요. 효소입니다. 효소가 떨어져서 그래요? 네, 효소는 이제 나이에 따라서 점점 감소하는데 어느 정도냐면요. 우리가 청년기에 비해서 노년기 한 50%까지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. 이 효소가 떨어지게 되면요, 우리 장에서는요, 유익균이 증식하지 못하고요, 유해균이 증식을 합니다. 결국 이게 우리 몸에 남아서 독소로 작용하게 되는 거고요.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비만이나 각종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.